그래서 한테 요 부분만 연금부분에 안에 사회복지 활동 위축 위축하려면 너에 있어서 지금은 필요 없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. 시켜본사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사회복지 사회 응원합니다. 구청장이 그 행정 만날 일이 없대요. 그런 저희 부가 다섯 가지 구정 목표인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기관장님들하고 어려운 자리 어떤 마련한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애로사항이나 또 제안사항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이제 그냥 이렇게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 드세서 검토하는 거예요. 피드백을 할 거예요. 아마 오늘 이 간담회가 그 사회복지 시점 기관장님들의 업무하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아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더 힘들게 일하고 있다. 그러니까 절대 폐관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. 또 이런 간담회를 1년에 이제 정기적으로 해 나간다면 각 시설을 필요한 시설.